강성 목사입니다. 앞에서 여러 목사님들이 언론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좋으신 말씀 많이 해주셔서 공감대가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 언론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느끼시고 있는 그런 때이고 그렇게 생각을 다 할 것입니다. 너무나도 편파적인 방송을 하기 때문에 국민의 눈과 귀와 입을 막고 보이지 않게 하는 그러한 파렴치한 그러한 행동들을 너무나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촛불을 들은 어린이들이 무엇을 알고 그들이 정치를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철부지 아이들을 내세워서 국민들을 선동하고 그리고 거기에 아울러서 언론과 방송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을 잘못된 곳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볼 때 심히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6.25를 거친 세대입니다. 저는 국민학교 5학년 때 6.25를 만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만큼 잘못되었고 그들이 얼마만큼 계획이 치밀하게 짜여져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고 하는지 저희들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간첩이라고 신고를 했는데 잡아가기는 그냥 조사도 아니에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된 나라입니까? 사법기관이 썩었습니다. 경찰들은 힘이 없어요. 모두 힘을 다 뺐습니다. 이제는 저는 경찰에게도 구속권을 줘야 한다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너무나 힘이 없기 때문에 나이 어린 검사들 앞에서 나이 많은 경찰이 가서 굽실거려야 되고 보고해야 되고 그들은 어깨에 힘을 주고 그들이 자기의 소외인 부하로만 생각을 하고 정말 정력과 모든 것에 대한 어른에 대한 이유를 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찰에게도 이제는 수사권과 구속권을 해야 되고 입법부를 이제는 해체를 시키고 다시 대한민국의 올바른 봉사자 아까 심부름꾼 모습이라고 했는데 제가 인천에 시장을 당선시켜놓고 제가 축하의 말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남들은 시장을 당선된 것에 대해서 축하를 한다고 했지만은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천 300만 주인들이 상머슴을 뽑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머슴은 열심히 일을 할 준비를 하고 300만 주인들은 많은 일거리를 그에게 주어서 그 일꾼은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하고 가을에 많은 추수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빚은 주인이 갚는 것이지 머슴이 갚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러한 축하의 메시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국회의원들이 우리의 심부름꾼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군림을 하고 있어요. 어깨에다 힘을 주고 보좌관이 몇 명, 비서가 몇 명, 수행비서가 있고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앞으로 저는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줄리되 출근제를 했으면 좋겠다. 지문으로 찍어서 이거 쓰는 거 안 돼요. 쓰는 거 뭐 다 대필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문제를 해서 출근하고 무슨 일 있어 나갈 때는 퇴근이 아니고 그것은 일을 보러 가기 때문에 지장을 찍고 또 나갔다가 돌아와서 퇴근을 할 때 몇 시에 퇴근했습니다. 이게 완벽하게 확인이 돼야 됩니다. 이런 심부름꾼들을 우리는 잘 부려서 대한민국이 정말 아름다운 조국, 잘 사는 나라 이런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하는데 우리는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군림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권력을 가지고 국민들을 오히려 부려먹고 누르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언론은 개혁이 아니라 혁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뿌리를 뽑아야 돼요. 무슨 방송이 이렇게 편파적인 방송이 어디 있습니까? 삼척동자를 놓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방송. 뭐 손석희가 뭐 대분리씨, 비씨를 다 거짓말로 했다고 확인이 돼 있는데도 조사조차 하지 않는 이러한 언론. 오히려 국민의 눈을 가리는, 귀를 어둡게 만드는 그런 언론은 있어서는 안 된다. 오늘 TBS 동아방송은 정말 바른 소리를 잘하는, 정말 일어나서 대한민국을 잘 살도록, 그리고 대한민국의 언론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방송국이 됐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앞으로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언론, 경찰, 우리 국민이 삼위일체가 됐어. 이제는 대한민국이 어떠한 편파적인 방송을 하지 않게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고, 그리고 지역 감정을 없애는데 제가 외국에서 방송을 할 때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의 지역 감정을 해결하는 것은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인가? 지역의 이름을 바꾸면 됩니다.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하지 말고 경전북도 전경남도, 충남북도 강충남도 다 섞어버리면 돼요. 섞어버리면은 지역 감정이 안 생깁니다. 그렇죠. 옛날에 금산이 전라북도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충청남도가 됐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충청남도 도민으로 살아요. 지지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 이름만 바꾸면은 간단하게 우리나라는 지역 감정을 없앨 수가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렇게 쉬운 것을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방송에서 하고 신문에도 기고를 했고 했지만은 왜 안 했습니까? 그들은 그런 것들을 하기 싫어합니다. 왜? 다른 사람한테, 권력자들한테 잘못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잘 보이려고 하는 아름다운 포장만 하고 사는 사람들. 지금 다 국회의원들을 대국대원이라고 해요. 다 보셔서 알지요. 이제는 그들 국회의원을 다 없애고 봉사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부르짖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는 구의원도 없애야 됩니다. 공무원도 줄여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애국적인 국가관이 바로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라의 일꾼으로 나와서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더 열심히 무릎을 꿇고 예레미야와 같이 정말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될 때에 이 대한민국은 밝아질 것이요, 미래가 확실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